아이한테센터 부산점입니다. 정혜경이에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냥 샵에서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트? 샵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고 임팩트 있는 거. 자, 파로 브러쉬를 찾아볼게요. 파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포니젤로 1번을 전체 도포 할 건데요. 포니젤로는 전체 도포도 가능하시고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에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꼭 아트를 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래요. 좋지 않죠? 자, 지금 포니젤로를 밑에다가 바닥에 까는 이유는 위에 올라가는 아트가 두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통젤 같은 경우는 되게 선을 딱 지켜서 바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사실상 있어서 되게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죠. 뭐 아트도 할 수 있고 프렌치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스티커처럼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엄청 얇게 발리죠? 자, 이렇게 하고 큐어 할게요. 자, 큐어 했고요. 다음 한 번 더. 두고 꽃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통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한 번씩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유지력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통젤은 유지력이 뭐, 이제 잘 하시는 분, 잘 이걸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유지력을 높이는 방법을 아는데, 이제 처음 사용해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지력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얘는 알료 자체를 되게 높여놓은 애예요. 그래서 얘는 두께를 보강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두께를 보강을 하려면 그만큼 베이스랑 레이어드 젤이 꼭 같이 들어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저는 베이직시를 바를 건데요. 통젤은 되게 얇게 나오는 젤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베이스랑 레이어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조금 뒤에 뒷받침 돼주면 훨씬 더 유지력도 높아지고 되게 좋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드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 가지고 나와서요. 알콜 가지고 한번 닦을게요. 꼭 닦으셔야 돼요. 닦았어요. 베이직실이 광도 되게 잘 나거든요. 어떤 분은 탑으로 쓰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런 테이프는 다 가지고 계시죠? 사실 요즘 사용을 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테이프이 필름이 잘 나오면서 얘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아트가 있어요. 별건 아닌데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이제 뜯어야 돼요. 조금 넓은 아이가 좋거든요. 이렇게 넓은 애를 가지고 양쪽을 좀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 일자로
나서요. 약간 둥글다 보니까 완전 일자는 안 나오고 조금 타원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대한 맞춰서 일자로 손님한테도 붙여줍니다. 대충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호 브러쉬로 2호 브러쉬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조금 환한 아이를 써볼까요? 아까 전에 방송한다고 썼던 컬러 제가 어떨 땐 두 개씩, 세 개씩 찍을 때도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나면 자, 지금 쓸 아이는 핑크와 주황 그리고 노랑, 초록 이렇게. 노랑, 초록 자, 아까 전에 여기 핑크를 덜어놨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여기다가 핑크 올려서 땅땅땅 마블을 만드는 거예요. 좀 양을 많이 해서 자 주황 땅땅땅 그 다음 노랑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자 그 다음 초록 약간 카모 스타일 같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살짝 이렇게 섞어주면 훨씬 또 신비로운 모양으로 바뀌죠. 또 너무 많이 섞지는 마시고 너무 많이 섞으면 안 예뻐요. 자, 이렇게 섞어준 다음 큐어 표는 한 20초 넘게, 한 25초 정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기 옆에 자개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 저희 신상 나온 허니콤 사용해도 돼요. 허니콤이 얘랑 얘가 좀 화려하니까 신상으로 얘네들 좀 써볼게요. 허니콤이 네 가지가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샤이니지 통에 이렇게 각각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파랑하고 핑크는 많이 보셨으니까 얘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큐어를 하고요. 쫙 떼주세요. 이렇게 쫙 떼면 중간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손님한테도 시술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옆쪽에 꽃 같은 거 그려도 예쁘겠다, 그죠? 근데 허니콤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약간 더 화려하게 해볼게요. 자 베이직 실을 발라줍니다. 베이직 실을 발랐죠? 그럼 여기 약간 단차가 있으니까 이쪽에만 바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고 허니콤을 안으로 넣는 게 예쁠까요? 안에다 넣는 게 더 예뻐요. 안에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안에다가 하고 제가 지금 선을 그릴 건데 안에다가 하고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색깔을 뭐 두세 가지씩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큐업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탑젤을 글라스탑을 바를게요. 약간 손톱이 넓으신 분들은 이런 아트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탑젤을 바르고요. 탑젤을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발라주고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선을 좀 그려볼게요. 흰색으로 큐어를 조금 충분히 할게요. 포니젤로 흰색을 이용해서 선을 그을 거예요. 체크를 그리는데 여기 가쪽부터 싹 내려오지 마시고요. 체크 들어갈게요. 포니젤로는 선 긋고 나서는 코팅을 안 할 거라서 한번 선을 긋고 조금 더 진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을 한번 더 떠가지고 그어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가쪽은 조금 더 얇게 그리시고 촘촘하게 그리시고 가운데로 올수록 조금 넓게 그려주세요. 체크를 하면 조금 더 섬세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굳이 체크를 안 해도 예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얇아 보이잖아요. 손톱이 넓고 두꺼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아트를 좀 추천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흰색을 바탕에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흰색을 안 해도 되죠. 우유빛을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그어주고
허니콤이 살짝살짝 보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렇게 검정색에다가 이런 아트 그려가지고 놔둔 적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쁘다고. 약간 수공으로 많이 들어간 느낌 이런 걸 저희 손님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짜잔! 이렇게 하면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중간중간 보이니까 되게 예쁘죠? 이거를 손톱에 10개 다 하고 있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니콤을 전두 가지만 썼잖아요. 여러 개를 쓰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라인이 이제 무광이니까 훨씬 이쁘게 보일 것 같거든요. 하고 한번 닦아볼게요. 하고 잠깐만요. 한번 갈고요. 예쁘다, 그죠? 괜찮네. 맞죠? 금방 생각한 건데.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썸머딜라이트 주문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또 문의 주시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